안녕하세요. 산마루의 미아파파입니다. 오늘은 국내 최대의 철쭉군락지 합천과 산청의 경계에 있는 황매산에 왔습니다. 산청 떡갈지에서 1108m 정상까지는 3.5km 약 2시간. 황매평정과 철쭉군락지를 돌아보고 오토캠핑 주차장에서 계곡길로 1시간여에 걸쳐 덕만 주차장까지 하산하겠습니다. 약 5시간 반 정도의 산행이 되겠습니다. 우선 철쭉 상황이 궁금하실 테니 산행은 2부에서 진행하겠습니다. 어르신이나 어린이와 함께 또는 군락지권만 보려할 경우 오토캠핑 주차장에 주차하면 바로 일군락지로 오를 수 있습니다. 제2군락지 모습입니다. 80% 개화율인 듯 합니다. 위쪽 3군락지는 개화율 30-40%라고 하니 패스하고 만개한 1군락지로 가겠습니다. 떡갈지 들립니다. 정상까지는 3.5km 약 2시간 정도 걸릴 듯 합니다. 녹색의 자원 같습니다. 거기서 올려야 되는데. 네, 거기 안 왔네. 저기를 여기 있잖아요. 여기서 1.6km. 분홍빛 철쭉이 도열에 맞이해주고 정상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정상 인증하시는 분들이 많아 먼 빛으로 셀카 인증하고 하산하겠습니다.
능선 오른쪽은 철쪽 군락지, 왼편은 갈대 군락지로 멋집니다. 캠핑장에서 계곡길로 덕만 주차장까지 가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